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안식처, 마인드 스테이션입니다. 명상은 시간과 장소, 그 어떤 구애도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마음 스트레칭 하세요. 해안 도로를 따라 마주한 푸른빛 하늘 끝으로 드넓은 바다가 고개를 내밉니다. 해손길을 지나 하얗고 고운 모래사장에 서서 고개를 드니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멀리 보이는 수평선과 아득하지만 맑은 하늘 끝을 보고 서 있으니 가슴 한편에 뭉클함이 밀려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를 밟아봅니다. 너무 고와 발가락 사이를 간지르며 빠져나갑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부드러운 모래를 밟으며 바닷가 쪽으로 걸어가니 모래성을 쌓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열심히 쌓아 올린 성은 물결이 스치며 무너집니다. 바람에 밀려 하얀 물보라를 만들어내는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내리쬐는 햇볕에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마주하니 막혔던 가슴이 탁 트입니다. 무작정 길게 뻗은 백사장을 걸어봅니다.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니 발자국이 선명합니다. 목적지도 없고 갈림길도 없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다를 옆에 끼고 잔잔히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함께 걸을 뿐입니다. 사그락, 사그락. 구슬처럼 반짝이며 동글동글한 자갈을 스쳐 지나가는 파도가 만들어내는 소리는 그 어떤 연주보다 아름답습니다. 바닷물에 씻겨 반짝반짝 알록달록 빛을 내는 작은 돌. 저마다의 무늬와 색깔을 담고 있는 돌에도 오랜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겠죠. 맨발에 닿는 크고 작은 돌의 변화에 자극이 오며 온몸이 짜릿해져 옵니다.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온전한 여유를 느끼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듭니다.